네,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들이 정말 잘 힘있게 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사사기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저희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나왔던 것처럼 요 바로 앞에 구절이 뭐냐 하면, 이 앞에 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놀란 역사를 경험했고 믿음의 세대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이후에, 그분들이 다 주님께서 돌아간 뒤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사기 시대로만 거친 것이 아니라 2017년, 18년, 19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10일 정도 전에 플로리다에서 17명의 학생과 선생님이 죽는 총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뉴스를 접하기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이 계셨던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큰 블레스드 컨퍼런스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후에 강의로 다음 세대를 위한 회복 사역에 대한 주제를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인트로 영상을 썼던 것이 2월 10일까지 그 초순까지만도 2018년 올해 이미 11건의 총기 사건이 학교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누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료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려야 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고 며칠 후에 플로리다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안타깝게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바알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시대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것이 우상인 것 같습니까? 이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2007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 뭐, 이렇게 태블릿은 2010년에 나왔고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좋은 용도로 쓰면 얼마든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게 쓰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미디어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살고 노모포비아라고요? 노모바일 포비아. 그러니까 미디어가, 모바일이 없으면 포비아에, 무서움에 걸리는, 두려움에 뜨는 그런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그런 미디어 중독과 미디어를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겠고, 사실은 당장 어린 자녀가 있지 않더라도 또 어르신들도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나누겠지만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바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교회의 사진인데요, 500년 전에 세워졌던, 역사가 높죠, 길죠,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500년 가까이를 예배를 드렸던 그 초소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문을 닫고 결국은 실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교회는 디스코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교회였던 곳이 디스코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 교회는 현대성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 기념교회입니다. 윌리엄 캐리 메모리얼 철치. 선교회의 역사를 만들었던, 선교회 획을 그었던, 그래서 현대성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그분을 기념한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게 지금 오늘은 제가 이미지 파일로, 사진 파일로 보여드리지만 원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처음 봤던 게 2004년도였어요. 이미 그때 영상을 보면서 앞에 보여드렸던 술집으로 바뀌는 모습, 디스코장으로 바뀌는 모습은 제가 그전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담담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신 이 장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자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니까 우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세상의 물결은 점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조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 물결을, 이 흐름을 바꾸어서 점점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져 가는 흐름으로 바꾸는 그런 사역자로 선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그 소명을 가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헌신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비전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포틀랜드 영답교회가 그 비전을, 다음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흐름이 아니라 다음 세대 죽게 돌아오고, 다음 세대 죽게 돌아와서 부모님 세대까지 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워싱턴 송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썼던 교회예요. 교회가 사실 지금 영락교회처럼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미국 교회, 그렇게 컸던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살고 있었어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미국 교회가 상당히 인원이 많았어요. 근데 자꾸만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어른들만 남아 계시다가 몇십 명이 안 되는 교회로 줄어들었어요. 결국 그 큰 교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를 한인교회, 성광교회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성광교회는 그 사이에 급속도로 부흥을 했어요. 다음 세대 주님께 돌아왔고요, 하나님 안에 부흥되어져 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미국 교회가 성광교회에 교회를 넘겨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교회를 넘긴 것이 아니라 무료로 주었어요. 법적으로 그냥 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달러만 받고 교회를 넘겨줬어요. 놀라운 역사이죠. 하지만 그 미국 교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 미국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해 주면서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지만, 성광교회만은, 여러분의 교회만은 복음을 잘 전거하고 전하여서 이 교회를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넘기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처소도 원래 미국 교회였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섬기고 있는 한무리교회가 13년 동안 건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하나님이 건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미국 교회였던 곳을 저희 한인교회가, 연합교회가 잘 이렇게 믿음을 전수해 오시면서 인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를 인수한 건 아니지만 유대인 회당을 인수했어요. 근데 듣기로는 10년 전만 해도 우리랑 다르지만 종교가 다르지만 10년 전만 해도 500명이 넘었대요. 근데 지금 100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 건물을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저에게 넘긴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성광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영락교회, 저희 한무리교회, 세 개 다 한인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한인교회가 많았더라면 저렇게 술집이나 디스코장 넘어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보겐 카운티만 해도요, 미국 교회가 1년에 3개씩 4개씩 문을 닫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교회들을 인수하는 교회들이 한인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이 포틀랜드를 살고 있고 뉴저지에 살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코리안 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인교회가 다시금 부흥되어져서 무너져가는 미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는 영어를 잘하고 다른 언어를 잘하는 세대잖아요. 이들을 부흥시켜서 이들 통하여서 미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나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180여 개국의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들이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2만 7천 선교사님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략이고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희가 그 역사를 이루가면 좋겠습니다. 그 흐름을 부흥이 사라져가는 듯이 보이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흐름을 부흥의 흐름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안정적인 모습이 삼각형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전에 교회 70년대 80년대 어르신들 계신데요, 어르신들 아마 한국에 성인학 생활할 때 이런 모습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른 숫자보다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경우도 많이 보고요, 뭐 더 많지 않을지라도 어른 숫자 못지않게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어른 숫자에 비해서 다음 세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90년대 초반, 저는 경남 거창 출신입니다. 거창 장남교회라는 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 어른이 저희가 한 200명 됐어요. 시골인데 그래도 교회가 꽤 컸죠. 그런데 여름에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학생이 400명이 400명이. 예, 놀라운 그 다음 세대가 많이 많이 오는 시대였어요. 실제로 뭐 평소 예배에 드린 인원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됐거든요. 뭐 중고등부 치면 더 많죠. 200명 가까이 되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른이 200명이 되지만 다음 세대 20명이 안 돼요. 한국의 통계를 보면요, 어른 숫자 대비 10%만 돼도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가 안 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른이 1,000명인데 애들은 몇십 명인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왼쪽처럼 어른 숫자 대비 많거나 비슷하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 교회가 커져가겠죠. 여러분 교회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그래프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다음 세대가 부흥한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가 부흥한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고 갈수록 더 이 교회가 또 축복되게 쓰임받고, 또한 우리가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그래서 믿지 않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게 되는, 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만듭니다. 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요, 다음 세대가 부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시면 더 좋고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한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어른 성도님들이 건강할 때 자녀 세대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요, 그래프가 가족 모습이 아주 아름답죠. 흘러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빠 엄마의 좋은 모습이 흘러가요. 제가 기억나는 게요, 제가 미국을 처음 왔던 게 2005년도에 왔거든요. 그때 큰딸이 2학년이었어요. 아, 2학년이 아니라 2살이었어요. 2살이었는데
제가 금요 철야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손들고 막 찬양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두 살짜리밖에 안 된 애가 손들고 찬양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집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애들이 따라해요. 근데 반대로 안 좋은 모습도 닮아가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운전하다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비슷하게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딸내미들을 막 혼내려 그러다가 저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네, 부모님이 건강할 때 자녀가 건강하게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모습도 사실은 이어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때는 왕들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우시야 왕은 좋은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왕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 아버지가 행했던 잘못된 일이 뭐였냐 하면 아버지가 우시야였거든요. 우시야에 대한 모습이 26장에 나와 있어요. 26장 18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건 구분된 일이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안타까운 일을 저지른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벌을 받게 되고 나병이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의 아들 요담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았는데 좋은 것만 본받은 거예요. 좋은 것을 본받고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의 아버지와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네, 상당히 축복된 모습이죠. 여러분 자신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모습도 이어받으시겠지만 안 좋은 모습을 이어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에 대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알코올릭, 그러니까 알코올 술 중독자면요 자녀가 술 중독자일 확률이 아닌 경우보다 몇 배가 높다고 해요. 이거는 일반 교육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술 중독을 끊지 않으면 자녀가 술 중독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실제 자녀가 네,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지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상당수의 통계가 아버지랑 비슷한 모습의 사람을 만나요. 이게 익숙하니까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들을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는데, 내 속에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상처를요 묵혀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폭발하지 마세요. 폭발하면 또 다른 상처를 낳거든요. 도피하거나 묵혀두거나 폭발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왕의 시편이 많이 있어요. 그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토로하는도다. 토가 뭐예요? 토로가 어떤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토자는요 토할 토자예요. 로자는 드러낼 로자예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한참 사역을 많이 할 때 한국에서 바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밤 늦게 집에 주로 들어왔거든요. 뭐 10시, 11시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식사를 밖에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음식을 하나 시켜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음식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왔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토가 나오고요. 이제 밑으로 네. 막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이머전시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머전시 가도 소용없겠더라고요. 토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났더니 제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사간 음식을 다 토해낸 거죠. 여러 번 토해내면서 다 토해지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한 감정, 음식이 상했던 것처럼 그걸 토해내야 되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상한 감정이 있다라면, 그런 쓴뿌리가 아픔이 있다라면 주님께 토로하세요. 성경에 보면 진술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경찰서에 진술서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세요. 토해내오세요. 하나님 이래서 제가 아팠습니다 라고 토해내오세요. 그러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시편에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자기에게 억압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토로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요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픔들, 상처들, 아픔들, 쓴뿌리들을 주님께 토로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모습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제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축복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건강하여서 건강한 부모가 되어서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내 손주들에게 내 자녀들에게는 건강함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이제 그 왕이 어떻게 됐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러니까 요 앞에 보였던 27장 2절 그 이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좋은 모습만 이어받고 안 좋은 모습은 이어받지 않았더니 그래 좋은 모습대로만 행동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대하여졌더라. 네,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요담처럼 부모님의 좋은 모습만 이어받고 나쁜 모습은 이어받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여서 요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대해지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진정한 축복의 부모님, 건강한 부모님, 건강한 모습만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숨기는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 표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좋겠는데요. 숨기는 가정,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과 엮이는 가정, 상처의 통로의 가정의 특징을 좀 보겠는데요. 숨기는 가정의 특징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조건적 사랑부터 시작. 네, 숨기는 가정은요 저런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과 스테이터스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을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unconditional love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닮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은 그러한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엮이는 가정은 어때요?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네가 다 A 맞아오면 사랑해 줄게. 네가 이번에 금메달을 따오면 사랑해 줄게. 그런데 그게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숨기는 가정은요 또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Grace and mercy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근데요 엮이는 가정은 용서가 없고 수치를 줘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우스갯처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아이들한테 그게 비수처럼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숨기는 가정은요 권한 부여가 있어요. 사실 이게 가정을 말하고 있지만 숨기는 공동체, 숨기는 직장, 그리고 숨기는 교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empowerment, 권한 부여가 있어요. 근데 엮이는 가정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건강한 권한 부여가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숨기는 가정은요
깨끗하고 공정하게 싸워요. 그런데 엮이는 가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싸워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세요? 저도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또 네, 꼭 공정하고 이렇게 아름답게만 싸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오른쪽 같은 엮이는 가정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숨기는 가정의 모습으로 점검해 보시고 바꿔가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숨기는 가정은요, 경계선이 적절해요.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엮이는 가정은 경계선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죠. 네, 그런데 많이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고생해서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특히 우리 아시아 쪽, 그죠? 중국, 한국, 일본, 되게 하이러키칼, 위계적인 문화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내가 다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정기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격체로서 존중하면서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친밀해요. 인티머시가 있어요. 저희 올해 저희 한무리교회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그러니까 CM이죠, Children Ministry 팀이 인티머시 위드 갓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근데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도 있지만 동시에 가족들 간에 있어야 돼요. 부부 간에도 있어야 되고요, 자녀와도 있어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네, 참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 옆에 보시면 엮이는 가정은 멀어진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마주하면 뭐 아주 가깝잖아요. 20cm, 뭐 30cm 가깝지만 돌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지 만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멀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숨기는 가정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숨기는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이에요. 그건 안타깝게도 엮이는 가정은요 나 중심의 가정이에요. 아빠는 아빠 중심, 엄마는 엄마 중심, 애는 애 중심. 70년대, 80년대 때는 주로 누구 중심이었어요? 한국 가정들이 주로 아빠 중심. 아빠가 예, 다 중심을 잡고 계셨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엄마 중심인 가정들이 많이 늘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자녀 중심인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이 있냐면 애가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가지 말자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애가 휴가 오늘 우리 가족 이번에 휴가 갈지 어디 여행 가지 않을래 그러면 애가 10대 되면 이제 그러잖아요. 저 안 갈래요, 집에 있을래요, 그냥 게임 할래요. 그러면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건가요? 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우리 가정은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요 실제로 젊은 부부들은요 너무 다음 세대 중심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강한 사역을 세워가면요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당연하고요, 안 다니는 사람도 자녀는 잘 키우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애들이 더 사회성도 좋아지고 더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더 좋다는 걸 듣고 교회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분위기 어색하고 그러면 정착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Next Generation Ministry, 다음 세대 사역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제가 2010년 1월에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주일학교 25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5명, 많을 때 80명까지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요 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500명이에요. 2배 반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들이 났냐 하면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예배 기쁨을 누리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손들고 찬양해요. 그 새로운 아이들이 와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뭐 클럽 액티비티도 하고 성경부도 하고 또 VBS도 여름에 캠프로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여러 요인도 있지만 아이들이 예배 안에서 기쁨을 만나는 거예요. 정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
꼭 돌아가면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상당수는 열 가정 중에 두세 가정, 서너 가정은 우리 애들이 잘 정착해서 교회를 오게 됐다고. 처음 교회를 오시는 가정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가정도 있었고요. 생각보다요,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요. 안 나가를 줄여서 반대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면 또 그들이,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부모님이 우리 애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싶으니까 교회를 일단 보냈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고 정착을 잘하니까 부모님까지 다시 가나안 성도였다가 안나가 성도였다가 다시 오게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 300명, 400명을 넘어서 500명으로 또 그 이상의 숫자로 1000명, 2000명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요, 교회가 왼쪽처럼 숨기는 가정, 숨기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숨기는 가정은요, 누구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어떤 결정을 추구하러 갈지 말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 가족의 의사결정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쭤보고 기도하고 가면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거든요. One way, Jesus. One way, 한 길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나아가면요, 건강에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방향대로, 한 주신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Silent Exodus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출애굽기를 영어로 하면 Exodus잖아요.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탈출한다. Silent Exodus는 뭐냐면 조용하게 탈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이 미국 한인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다음 세대들이 10명 중에 9명이 대학교를 가면서 Silent Exodus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중고등학교를, 교회를 다녔는데도, YG를 다녔는데도 10명 중에 9명이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요즘 더 심해지고 있어요. 100명 중에 2, 3명밖에 남지 않는데요. 사일런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는 들었는데 정말 내 마음의 고백으로 믿어지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하는, 경험하는 그 은혜를 못 가졌던 거예요. 이 사이런 엑스더스를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비결과 방법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로 키우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그 부분의 말씀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사울 왕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몇 주째 그렇고 있는데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날라주러 갔습니다.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담대하게 나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중요한 고백인데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파란 것이 되어 있죠.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양치기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데 양을 먹으려고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덤벼드는데 그들의 틈에서 이 다윗을 살려주신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경험한, 간증으로 경험한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하고 장수잖아요. 이 사람 뭐 다윗은 장수도 아니고 키도 크지 않았고요. 그렇게. 근데 놀라운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먼저 했죠.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저의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50살이 지금 80세가 넘으셨거든요. 팔순이 이제 2년 전에 팔순이셨는데 50년이 넘게 새벽기도를 매일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25년이 넘게 새벽기도를 다니셨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 믿음의 유산, 가장 큰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물질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유산이 물려졌기 때문에 제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섬겼던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YG 유스그룹이죠. 그러니까 중고등부에서 이제 교회 임원이 됐어요. 회장이 됐는데, 위원장, 뭐 회장 이렇게 부르는데, 위원장이 됐는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은혜의 밤. 저희 교회는 이제 은혜의 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했었어요. 은혜의 밤을 하는데 그때 제가 임원인데 이제 주로 임원들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거의 다 임원들이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 제법 그래도 이제 성장이 됐고 커서 새로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교회 건축을 이제 새로 하는데 그 처음에 돈이 모자라서 지하만 먼저 졌어요. 지하 교육관만 먼저 졌는데 지하 교육관이 한 35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그 전에 은혜의 밤을 하면 최고로 많이 왔던 인원이 35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임원이 되던 해에 교회가 본당을 지었어요. 이렇게 큰 본당을 지었는데 한 600명이 넘게 들어가는 네, 그런 본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선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본당을 채우고 싶습니다. 저 본당에서 은혜의 밤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 본당 600명이 넘게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부 담당했던 강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강도사님, 저희 우리 요번에는 본당을 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유, 책으로 많이 오는 게 350명인데 그냥 지하실 써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마음에 계속 이게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좀 담대하게 네, 다윗이 저렇게 나간 것처럼 그 총무, 제 친구였는데 총무 신병철이라는 제 친구였는데 친구를 데리고 같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참 담대하죠. 고등학생이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희가 은혜 밤을 통해서 저 본당을 채우고 싶습니다. 본당을 써게 허락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본당을 써도 된다, 써봐라 그렇게 그러면 준비해봐라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했고 뛸 듯이 기뻐시 나왔죠. 근데 나와서 감사하게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확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아 600명, 나 이렇게까지 해서 600명 들어가시는 본당을 쓰게 허락을 받았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뭘 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 혼자의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뭐 합창 콰이어,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는데 이렇게 콰이어 찬양 연습도 할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포스터 붙이고 알리고 홍보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은혜의 밤 저녁이 됐는데 당일날 몇 명이 왔을까요? 그날 800명이 넘게 왔어요. 할렐루야. 네. 본당이 가득 차는 모습을 앞에 서서 사회를 이제 제가 회장이라고 앞에 서서 사회를 보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저의 삶에서 기둥같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때 믿음의 경험,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그 경험이 저의 기도원과 같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익스피리언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그러고 나 사회를 보고 이제 딱 앉았어요. 그때 저희가 그 이름 찬양단이라는 대구에 있던 찬양팀을 저희가 초청을 했었는데요. 그 찬양팀이 이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시간이라 가지고 저희가 딱 이제 성가대 쪽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거든요. 이제 이번 은혜 밤을 끝나면 그때 10월 말이었는데 좀 있으면 총회를 할 것이고 임원이 바뀔 것이고 내가 이제 고3인데 과연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이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막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금방 그걸 경험해놓고도. 그런데 그때 그 이름 찬양단에서 딱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비창아, 내가 너에게 오늘 기도 응답한 것처럼 나는 살아있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께서 내 갈 길 인도할 텐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길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의 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우리 여러분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가스펠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신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500명 늘어났는데 감사한 거는 수평이동보다는요 완전히 새신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저희 목장장, 저희 구역장이라 그러죠, 분들 중에서도 완전히 처음 우리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믿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전도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전도가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작년에만 세례받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43명인가 그래요. 성도가 500명인데 43명이 거의 10%에 육박하잖아요. 어른 성도가 믿지 않다가 하나님 믿게 되어 세례받는 성도가 12명이고요 다음 세대가 믿은 가운데 CM에서 자라서 이제 14살 그 나이가 되어서 세례받게 된 아이들이 20몇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 잘 되니까 젊은 부부 계속 많이 와가지고요 저희가 목사님 신방 중에 제일 많은 신방이 뭔지 아세요? 애기 태어나는 신방이에요. 영아 세례만 작년에, 예, 유아 세례만 6명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토탈 40명이 넘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영락교회에서 그 이상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단순히 전도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마음을 나누세요. 말을 먼저 거세요. 포틀랜드만 해도 한인들이 적지 않은 곳이잖아요. 2, 3만 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말을 걸어보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럼 말을 걸고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저는 잘 대화 나누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이민은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요, 100명은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도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고 있다고. 또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안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제 이야기를 또 드려요. 그러고 나면요, 친구가 돼요. 예, 서로 마음이 열린 관계 형성이 돼요.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처음이 빌롱잉니스예요. 영어로 하자면 소속감, 3B로 정리할 수 있는데 소속감이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두 번째가 비헤이비어를 보여주셔야 돼요.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빌리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 전도의 열매를 직접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대를 보면요, 믿음을 결단하는 시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영어로 하면 CEF라는 선교단체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한 살 전에 예수님 영접한 아이들은요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살에서 14살 사이에 영접한 사람은 85%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릴 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프리케이부터 9th grade까지. 그 다음에 그 이유가 30살까지가 10%고요 마지막으로 30살 넘어서가 4%밖에 안 돼요.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께서 어릴 때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초등동, 초중고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우리 아이들은요 블랭크 스케치북 같아요. 빈 도화지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려주는 대로 그려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그리면요 세상적인 것이 먼저 자리 잡게 되고 남게 되죠. 근데 그러기 전에, 요즘 사춘기가 많이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영유아 시기에, 유초등부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먼저 남아서 그 나머지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거의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집회와 유저 집회를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감별 기기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감별사가 직접 감별했거든요. 감별사가 들어가면 한 달 내내 이것만 본다고 해요. 한 달 내내 보는 게 뭘까요? 1번 진짜 집회, 2번 가짜 집회, 3번 모르겠다. 답은 뭘까요? 네, 누군가가 속삭였는데 진짜 집회예요. 한 달 내내 진짜 집회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어떤 유저 집회가 와도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눈에 딱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위저 집회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진짜 집회를 봐도 이게 위저 집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열심으로 묵상하고 경험하고 말씀이 새겨지면 나중에 어떤 가짜 정보가 흘려 들어와도, 다빈치 코드라든지 잘못된 거짓 정보들이 마치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속삭임이 들려와도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된 이야기야. 그렇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하게 어릴 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여서 정말 어릴 때부터 진리의 힘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I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하나님께 말씀의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며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늙은이들까지 꿈을 꾸고 Your old man will see vision.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목도하게 되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시고 50년이 넘게 복음을 전수하며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부흥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부흥되어져서 미래가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이 건강하여서 자녀까지, 어른 성도님들이 건강하여서 자녀까지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며 진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하여서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부흥되어지고 또한 미국이 부흥되어지고 열방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